야, 너도 이 시리즈 꼭 읽어봐라. 이거 정말로 진짜 열나짱이야. 나 벌써 세 권이나 연이어서 읽고 있어.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이들이 동물로 변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민달팽이들이랑 싸우는 이야기. 아, 난 그런 괴상한 이야기는 싫어. 왜 그래? 이거 재밌어. 지겨운 학교 가는 대신에 얘네들을 동물로 변해서 크고 나쁜 외계인들을 혼내준다. 그리고 다들 우와 우와 레이저도 막 쏴. 이렇게 뿅뿅뿅 뿅뿅뿅뿅. 그만해. 저기 말이야 조니, 나는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줄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면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책을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는 거야? 애들한텐 공짜,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물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려고 좋아하시겠지. 야,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삐쳤어? 그러지 마. 내가 기차를 탄 건 분명히 공평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상 받은 건 어쨌어? 버렸어. 호수아비한테? 저기 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는 맨날 너만 좋아하잖아. 야,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는?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 모두가 낚시하러 갔을 때도 또... 알았어, 알았어. 그러네. 가지고 싶으면 내 기차 가져도 돼. 정말?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면 엄마는 나한테 또 사주시겠지. 안 그래? 조니 들어봐. 저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건 전부 다 네 것도 되잖아. 봐, 놀 때는 둘이 같이 놀잖아, 그치? 그렇네. 그래. 너랑 나랑은 쌍둥이잖아, 조니. 우린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야, 이웃 사람들 놀래주러 가자. 비 내리는데. 그래, 비 내리는데 가자. 응? 얘는 어떻게 나간 거야? 그게 더 전인가? 축제 중인가 봐. 그렇지? 같이 돌아볼래? 난 돌아보고 넌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건 어떨까?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서로 질문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어때? 그만 찌그리고 가자. 야, 실패했잖아. 여기 있다. 저 이거 싫어요. 기차 가질래요. 기차는 하나밖에 안 남아서 대신 성을 고미용으로 바꿔가겠니? 싫어요. 기차가 좋아요. 전 그러지 말렴. 조이가 공평하게 이걸 탔잖니, 안 그래? 저도 상 받았는걸요? 그냥 먼저 했을 뿐이잖아요. 괜찮아, 이걸로 같이 놀자. 네 쌍둥이가 얼마나 착한지 보이니, 조이? 조니? 아, 뭐야, 엄마구나. 자, 꼬맹이들, 이제 사람들 길 막지 말렴. 저긴 뭐가 있는지 보러 가자꾸나. 꼬맹이가 아니에요. 뭐랄까?
나도 지금부터 널 꼬맹이라고 부를까 싶어. 헛소리 하고 있네. 신비로운 운명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아이는 변호사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겁니다. 어, 세상에나. 얘들아, 오늘은 실컷 먹으렴. 저 잠깐, 내 복채는... 또 어디 갔어? 기억이 파편 어디 갔어? 선녀 애들 목소리 표현 잘하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모두들 여기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관람차입니다.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움직이긴 해요. 아니요. 누가 물레방아에 의자 몇 개를 붙여놨구만.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아, 얘기해주지 마세요. 비오님. 사과, 귤, 토마토 전부 다 있습니다. 잠깐,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잖아. 아니, 과일 맞아. 토마토는 시방인 동시에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과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토마토잖아. 토마토를 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어. 우리는 누구? 난 여럿이 모여서 요리하기도 해. 알았어? 뭔 소린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얘기해 주시면 아니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물어봤을 때 아시잖아요. 이건가? 기억의 파편이 또 어딜 가야 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이 이거구나. 동물학대. FPS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활을 풀던 물건이라고. 원시적이네. 글쎄, 꽤 구식이긴 하지. 이런 건 어디서 알았어? 할아버지가 팬이셔서. 하실래요? 모두 다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할게요, 할게요. 제가 할게요. 마우스 권장. 이 1 뿅. 아이, 전부 다 잡아야 되잖아. 그냥 막 두들길 걸. 에이, 아, 이게 잘 안 맞아. 되게 못해. 아, 왜 이렇게 안 맞냐? 잘. 시간 종료. 34번을 맞추셨습니다. 명중률 75%입니다. 다시 해야 되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찾을 순 없대. 더 찾을 순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되지. 내려가면 되나?
됐다. 또 어디로 가야 돼? 하나 남았는데? 여깄다, 여깄다. 냠냠.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조이. 그거 맛을 어떻게 견디는 거야? 그거 무지하게 시고 이상하잖아. 시고 맛있다는 말이겠지. 한번 먹어봐. 이거 그건가 보다, 올리브. 아, 그러네. 피클. 싫어, 난 그냥 올리브 먹기도 싫어. 그래, 또 하나쯤은 먹어보지, 그러니, 조니. 혹시 아니, 너도 좋아하게 될지. 응. 먹긴 먹었는데 놀러가도 돼요? 그래, 하지만 놀이터에서는 놀고 조금이라도 멀리 가진 마렴. 가방은 두고 가렴.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싫어요, 이건 제 거니까. 제가 땄으니까. 놀이터, 놀이터 어디 갔어? 예, 안녕하세요. 뭐해? 뭐 하는데? 엄마가 하신 말씀 참 잘 따르네. 안 그래? 멀리 가지 말랬는데. 여기 등대 있는 데인가? 뭐지? 어디 가는 거야? 우와. 괜찮습니다. 뭐 스토리가 워낙에 뛰어난 작품이라. 우와. 아, 그래. 산길을 헤매다가 멋진 장소를 발견한 거군. 근데 이거 말이지, 멋진 장소를 찾다가 호랑이 무리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 호랑이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 바보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라고 할까? 내가 어렸을 땐 매년 할아버지가 별을 보여주러 데려가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살던 도시 근교에 좋은 언덕이 있었어. 매년 그곳이었지. 동이 틀 때까지 별을 보곤 했어. 뭐 별을 본 건 보통 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망원경을 들고 오셨고. 그렇겠지. 근데 그 뭐냐, 엄마는 내가 밤늦게까지 안 자는 걸 싫어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캠핑하러 간다고 거짓말했고 망원경은 차 안에 숨겼지. 거기까진 좋은데 아침이 돼서 돌아간 다음에는 문제가 잠을 푹 잔 것처럼 행동해야 됐거든. 결론은 그때부터 내 카페인 중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야. 엉망이네. 그러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야.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올릴 수 없다니. 이렇듯 아름다운 기억이 얼마나 더 많을지 혹시 알아? 좀 말 나온 김에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즐기자고, 응? 그래. 분명히 호랑이 가족이 여기 살고 있을 거라고 말했지. 누구지?
리버네, 리버. 안녕. 잠깐만, 가지 마. 난 존이라고 해. 이름이 뭐야? 거기 내 자리야. 자리? 아, 미안.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 같이 볼래? 별 보러 온 거야? 너도? 와, 일러스트네. 봐. 하늘에는 저런 빛이 정말로 많다는 거 알았어? 응. 아, 그래. 나도 알아. 여기가 네 자리라고 했지? 응. 축제 동안만. 사람들 모인 곳은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하지만. 저기 아직 네 이름 안 알려줬는데. 말 안 할 거야. 모두들 내 이름 놀리는 걸? 왜? 내 이름을 들으면 씻고 싶어진대. 그럼 됐어. 그래도 존보다는 낫겠지. 봐, 세상 어딜 가도 전부 거의 이름이 존이잖아. 인도에서도? 그럴걸? 그럼 안 돼? 응?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면 안 돼? 아니,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괜찮아. 한 번 정도라면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도. 저 하늘의 별빛 같은 거야. 여기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덜하진 않잖아. 아, 그렇지. 왜 하늘에는 저렇게 별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빠는 저게 엄청나게 큰 가스덩어리가 타고 있는 거랬어. 그건 적당히 말을 만든 걸 거야. 왜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생각해봐. 그건 어른들이 말이잖아. 항상 적당히 말을 만든다고. 산타 할아버지, 부활절 토끼, 캥거루, 그런 것들. 너 별로 부활절 토끼를 그려본 적 있어? 별자리처럼? 다른 건 해봤지만 토끼는 한 번도 안 해봤네? 한번 해볼래? 그래, 제일 아름다운 별자리 한번 만들어보자. 누가 먼저 만들어내는지 내기다. 셋, 둘, 하나, 시작! 됐어. 어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어디? 크게 봐. 다른 것보다 훨씬 커. 모르겠는데? 잠깐만. 찾았다.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 저거 맞지? 큰 귀 두 개랑 머리. 또? 그리고 저기가 다리 두 개. 또?
그리고 저 달. 다리 통통한 토끼 배야. 달 속에 있는 토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저 그럼 넌 저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별들 말이야. 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그 항상 적은 등대라고 생각했어.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거긴 정말 시끌시끌하겠네. 아니? 거기서도 등대들을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해. 하지만 할 수 없어. 너무 멀어서 서로 말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빛을 멀리멀리 보내는 것뿐이야. 그게 저 별들이야.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왜 너한테? 왜냐하면 언젠간 저 등대들이랑 친구가 될 거니까.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 아, 이거 내가 두더지 잡기에서 탄 거야. 너도 해봤어? 그치만 난 너무 둔해서. 상은 뭐 받았어? 난 뭔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생긴 오리 아니면 비버거나? 만져봐도 돼? 이상하게 생겼네.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조니, 엄마다. 자, 여기. 아, 그거 너 가져. 네 거야. 내 거? 난 다른 거 탈 수 있으니까.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난 두더지 잡기 1인자니까. 내년에도 여기 올 거야? 너도? 같은 곳, 같은 때? 까먹거나 여길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럼 달에서 만나면 되잖아, 바보야. 토끼 배꼽에서. 조니! 가요! 아참, 가방 깜빡했네. 너 든하다고 했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가방 오리너구리 정말로 헤어지면? 잠깐, 혹시 이게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줘. 이건 꽤나 감명 깊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걸 눈물바다인 드라마로 바꿀 거라고 알아챘어야 되는데. 이제 조니를 달러보내려면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잠깐,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진짜야? 이건 우리 일이야, 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잠깐 에바, 무슨... 에바... 여기 있는 거 알아. 모두 네 잘못이야. 아, 그랬구나.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 인공생성사지가.
아, 텔레폰이 저는 공포게임이라고 한 적 없는데 이거 공포게임 아닙니다 이거 애초에. 나 그냥 스토리가 좋아서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약 형을 잃어버리고 돌아서 네 네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다는 건 물론 나도. 네, 우리 계약은 존이를 달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존이가 그러고 싶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수단이 리버 양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애초에 존이가 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미친놈의 계약. 나는 존이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야, 에바.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일을 맡은 거야. 나도야. 나도 일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걸 정면으로 어기면 법정이 불려가야 돼. 우린 변호하겠지. 존이는 달에 가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고. 존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의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닐. 우린 신이 아니잖아. 우리 일은 존이가 계약한 내용이야. 다만 우린 그가 바라는 게 정말로 뭔지 그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지. 닐, 난 리버를 믿기 때문에 없애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위험 감수가 뭔데? 리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킬 거야. 모든 걸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시간이 얼마 없어. 날 믿어줘. 날 등대 위에서 민 사람을 믿으라고? 너 방금 진짜 광원 정부가 네 권력을 마구 쓴다고 해서 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봐. 어 뭐야 이거 부비트랩.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뿐이야. 말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이. 지금 던지는 거 꽤 비싼 거라고. 제발 내가 끝날 때까지 거기 가만히 있어줘. 꺼져.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거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이거를? 아이. 아 뭐야. 너 실패하는 거 아니야? 어? 아. 어딨어 얘 근데? 에바, 내가 여기서 나가서 그냥 선을 뽑을 수도 있다고. 존이의 기억을 이 모양 이꼴로 두고 싶어? 제발 포기해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또 오냐? 안 그럴 거면 강당 끝으로 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 이건 또 뭐야? 너 꽤나 나한텐 그냥 놀이일 뿐인 거야, 에바? 맙소사,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야. 저건 좀베바야. 좀베바가 뭐야? 가까이 오지 마. 쏠 거야. 아, 이걸 쏘라고. 뭐야? 눌렀는데? 응? 뭐야? 왜 안 돼? 안 가지는데? 안 돼.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아, W.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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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데 이거 꽤 재밌는데? 나 숫자키를 누르고 안 된다고 하고 있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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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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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거 어떻게 야 내 여기를 왔다 여러 어이구 어 지금 같은데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에데데데데데데 아닌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딴 데로 내려가야 되나? 이건 오 길이다. 이건 뭐?